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부활 신앙을 재점검하는 이 절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 부활의 사랑,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줄 압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오라베를 잃고 슬퍼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신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 뒤에는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40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마르다를 향해서 그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책망조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만 우리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한 사람분만 그날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관광 차원의 구경하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운동장 안에서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그 운동장 안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응원석에는 응원하고 관중 보는 관중석도 있고요. 또 밑에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고 그 옆에는 감독과 코치들이 똑같이 한 운동장 안에서 한 경기를 지금 뛰고 관광하고 이제 구경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다 다릅니다. 골이 하나 들어갔을지 혹은 성공을 그 승리를 했을 때에 느끼는 벅찬 감격은 선수나 감독과 응원석에 있는 관중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밖에서 혹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도 보죠. 아, 이겼구나. 내가 지어 응원하는 팀이 이겼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뛰고 있으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보면 이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걸어 나옵니다. 이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지금 무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자매는 물론이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조문객도 있을 것이고 또 이들이 막 무덤으로 가니까 외관하고 따라온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지만 보는 느낌이 다릅니다. 마르다나 마리아가 지금 자기의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걸 감격하는 그 느낌과 구경으로 온 사람들이 보는 느낌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서 나오는 나사로의 감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부활해서 영생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멀리서 보는 것과 내 자신이 부활한 자가 되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 느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관광 차원의 구경이 아니라 본인이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 속에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특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는 자만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를 치우라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무덤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안에 나사로라고는 동명이인이 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무덤 안에 그도 같이 나왔을 겁니다. 그냥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불렀다면 다른 사람도 겁없이 함께 나올 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산 사람도 나흘 동안 꼼짝 않고 묶어놓고 다 칭칭 감아놓고 있다가 풀어주면서 걸으라고 하면요. 그거 쉽게 걸 수 없습니다. 온몸에 저리고 일어나서 뭐 몸 뿌듯해 제대로 못 걷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입니다. 이미 뇌세포는 다 파괴됐을 것이고 그 육체 안에는 내장들은 썩고 있을 것이고 이미 다 썩어버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사로는 내가 나흘 동안 누워서 아직 몸을 안 움직여 봤는데 몸이 묶였는데 뭐 이런처럼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몸이 아직 온전치 못했느니라고는 변명도 할 이유 없이 그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전체가 온전케 되어서 정신없이 예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마 나사로 생각은 내가 살았네 라고 본인이 의식하기도 전에 이미 그 몸은 예수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신기하게 보이고 희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에게는 하시려면 우리가 식은 죽 먹는 것보다도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는 그 성도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하는 성도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에 관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그렇게 잘 비유를 들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하여금 뭔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기 위해서 풀치병자를 말씀으로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면서 교훈을 하셨지만 그런 기적의 현장을 순간 나타날 때는 다 놀랍고 굉장하다가도 그 순간이 조금만 지나가 버리면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이게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게 마장 예수님은 이들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류의 구세주임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다 소개한 말씀이다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 구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십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제 구절로 선택한 이 40절 말씀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완전하지 못했던 것 성경 복음서 구석구석에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보면 더 안타깝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자기가 보았다고 설명하는데도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12절 13절을 읽어 내려가면 엠마오로 그 시골길로 가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길 가다가 예수님 그분 부활하셨어. 그분을 우리가 보았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답답한 얘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두 제자는 사실 그 아침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 소식이 제자들 속에 쫙 확산될 때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지금 자기들은 자기들 고향으로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답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더 큰 증거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또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 당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 있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 놓고 승천하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질문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땅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 자신들도 그들을 향해서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영생을 믿고 사모하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그러냐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됐으면 안 됩니다. 정말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공과 출세, 명예와 영광을 기대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무언가 잘 되기만을 소원하면서 그것이 또 잘 되면 이것이 복인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도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는 사람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의 보편적인 모습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다. 부끄럽지만 불신자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실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지금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세상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드러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솔직히 매우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저도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모습도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평가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가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신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내가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어떤
신앙적, 종교적 교훈이나 말하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교회 문제를 재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대화하면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회자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문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 자기 문제만 잔뜩 기도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마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 문만 나가면 생각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돈 버는 일에 오늘이 오후에 일하지 않으니까 좀 더 어떻게 하면 즐겁게 놀을까? 좀 더 이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모범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예배당만 나가면 자기의 생활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원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부활 신앙의 결여입니다.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절 절기가 되면 굉장히 화려하게 교회 안에서 행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그의 삶이 정말 영원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삶을 준비하고 부활을 사모하고 영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와 토마토 아시죠? 사과 아시죠? 토마토도 아시고 네, 어떻게 다릅니까? 사과는 과일이고 토마토는 채소고 물론 그것도 다릅니다. 맛도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사과도 잘 익은 건 붉은 겁니다. 토마토도 잘 익으면 붉습니다. 그런데 사과는 껍데기를 쫙 까보면 그 속이 붉지 않습니다. 겉은 빨갛게 익어서 빨간색인 줄 알았더니 껍데기를 까보니까 그 안에 하얗기도 하고 약간 푸르기도 하고 약간 누르기 이하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르죠. 겉은 빨갛고 매끈하지만 토마토는 어떻습니까? 겉이 붉었습니다. 속을 까보니까 속도 붉습니다. 겉이 붉을수록 속도 붉습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사과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은 신앙적으로 교회 생활로 잘 무장돼서 아주 번지름하게 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처럼 보여지지만 그 껍데기를 까보면 속은 여전히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나 토마토는 아닌 거죠. 토마토 신자, 겉이 붉을수록 속도 붉어져 있는 겉과 속이 일치한 신앙인 토마토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어떤 이론으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부활을 설명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절에 부활을 설교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다. 다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은 다 있지만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아라.
그렇게 때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였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줄 행랑쳤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모든 건 내려놓고 생명 바쳐서 주의 부활을 전했다. 역사를 봐라. 부활에 생명이 없는 종교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느냐? 많은 것을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논리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어떤 신학적인 교리로 설명해서 이해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해된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교리적으로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고 나의 부활이 내 심령 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로잡기는 교리나 신학이나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답답한 질문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던 제자들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에 임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후에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의 일생의 삶이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순교자로서의 삶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지식으로 알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내 영과 혼과 우리 전체가 부활신앙으로 확증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말 없이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아니지만 바로 이 부활절에 내 믿음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아직도 내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성령 받아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만이 부활의 믿음이 그에게 온전히 자리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그 믿음은 성령 받아야만이 내 안에 온전히 그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여러 경력으로 여러 공부 많이 한 것으로 많이 배운 것으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내가 귀가 닳도록 들은 것으로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만이 내가 부활신앙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식적으로만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멈춰서도 안 되고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멈춰서도 안 되고 정말 성령 받아 거듭나서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확증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과와 같이 겉으로만 매끄럽게 빨갛게 잘 포장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익을수록 더 익어지고 겉이 붉을수록 속까지 더 붉어지는 내 영혼 전체가 나의 뼛속까지 피속까지 부활로 무장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에 그 자리에 참여해서 보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부활절기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그 자신도 부활하여 영생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이 지식 이것이 하나의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자신의 전체를 이 부활 믿음으로 무장해서 부활 소망으로 무장해서 영생을 항상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